깊고 푸른 동해에 맞닿아 있는 도시 포항. 공업과 어업이 발달했지만 외로운 이웃도 많은 이곳에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자,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이 어쩌면 오늘같이 비가 오고 이러면 혼자 외롭고 또 쓸쓸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또 우울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렇게 우울하지 않도록 그래서 스스로가 자꾸 자기 목숨을 놓지 않도록 또 그 가지고 있는 자기 목숨이 아주 귀하다는 게 좀 본인 스스로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찬송과 같이 그들에게 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주는 베들레헴 교회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베들레헴 교회는 조용히 불을 밝힙니다. 매주 목요일 새벽 5시 무렵이면 베들레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우병인 목사는 교회 문을 열고 빵 만들 준비를 합니다. 카페 교회인 베들레헴 교회는 목요일마다 맛있는 빵을 굽는 곳으로 변신하는데요. 각종 도구에 대형 오븐까지 골고루 갖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빵을 굽는 봉사자들도 속속 도착합니다. 이른 새벽이지만 피곤함보다는 활기가 넘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저희의 몸을 헌신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아무 탈 없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100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교회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홀로 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빵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생명의 빵인데요. 하루에 만드는 양이 꽤 많습니다. 1800개 정도. 그러면 한 900여 분 정도 만나는 분. 그 빵을 나눔을 하시는 분들 대상이 뭐 조금 건강하셔도 혼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자녀들 없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고 또 해야 될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좀 더 만들었으면 하는데 아직 우리 여력이 시간도 모든 상황들이 여력이 좀 안 돼서요. 또 좁고 협소해서. 생명의 빵은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인 카스텔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굽기 위해서 반죽부터 정성을 다하는데요. 사실 공간이 좁다 보니 1800개의 빵을 만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오븐이 바로 곁에 있어서 하루 종일 열기를 견뎌야 하고 가끔은 화상도 따라옵니다. 와, 뜨겁다 이거. 그럼에도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들에 가면 쉬지를 안 하잖아요. 일이 끝나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한 여기 주위에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한 열 몇 교회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그 교회들
어르신들 만나고 선교용으로 이제 하다가 하려고 했는데 초창기 하다가 코로나 오면서 읍에서 좀 이렇게 좀 확대를 하자 해서 같이 이제 홀로 계신 어른분들까지 확대가 된 거죠. 사실 빵은 그 어르신들 외로움이나 이렇게 만나기 위한 거지. 이게 빵 아니에요. 다른 걸 또 만나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새벽같이 이렇게 아까 우리 보셨지만은 정성을 이렇게 드린다는 게 또 어르신들에게 우리 마음도 좀 전해졌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새벽부터 아침도 거른 채 반죽하고 굽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생명의 빵이 하나씩 완성됩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 봉사자들이 있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요. 이 중에는 베들레헴 교회의 성도도 있지만 이웃교회 목사와 성도도 있고 그저 나눔이 좋아서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이 땅이 홀로 계신 그분들 지역사회에 보통 농어촌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그쪽에 이것을 통해가지고 이 조그만 빵이지만 이게 매개체가 돼서 그들들이 이제 사회와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빵을 굽고 또 그들도 이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같이 접촉점을 통해서 이 땅이 매개체가 돼서 사랑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냥 목사님께 이제 빵을 받으러 왔다가 저도 도움 될 게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목사님께서 너무 흔쾌하게 너무 와주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게 됐는데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빵 사역은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같이 모이는 게 잘 안 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도 사실 위기가 왔죠. 예배도 좀 중단이 되어지고 상황이 그런 가운데 급식도 중단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오천에 그때 읍장님으로 오셨던 분이 목사님이 빵 통해서 더 많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빵을 나누게 되면서 읍에서 와서 매주 빵 하기 전날은 소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배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코로나지만 매주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었고 그때는 힘도 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모이는 게 조금 상황이 그렇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 예배가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구나. 이번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뭉쳤습니다. 1800개의 카스텔라를 하나하나 포장하는데요. 사실 베들레헴 교회는 미자립 교회라 재정이 부족하지만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어 지금까지 생명의 빵 사역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서 지난번 사장님이 오시고 같이 봉사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이제 재료비는 이제 우리인데 재료는 우리가 이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제 필요한 대로 갖다 써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여기 드는 비용들을 운영되는 것들이 좀 그래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또 의외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조금씩 모으고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제 기도가 그죠. 빵이 중단 안 되기를 뭐 이게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내일 빵만 중단 안 되면 이게 은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할 일들은 아주 세밀하게 좀 다가가고 만나주고 또 외로움도 또 함께 그냥 손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잔잔하게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좀 힘도 되어지고 조금 뭐라고 하나 희망도 갖게 하고 또 따뜻한 사람들이 옆에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것이 생명의 빵은 목요일 오후부터 지역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배달 봉사를 하는 이경남 권사를 따라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예, 아빠가 또 한 그릇 더 간다고. 그래요.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잖아. 오늘 또 머리가 타이 나가. 여기 집에? 그래요? 전화했어요?
이순필 어르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빵 갖고 오면은 빨리 드시는 거죠? 주일 넘기면 안 되거든요. 언제? 일요일 넘기면 안 돼요. 한 3일 안에는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다 먹는다. 예, 네, 다 드셔야 돼요. 다 먹는다. 다 먹는다. 맛있다. 맛있죠. 오, 맛있다. 제일 부드럽고 좋잖아요. 어르신들 드시기에. 부드러워도 잘 맞아. 빵도 사람도 반갑습니다. 어르신은 뭐 괜찮으세요? 다리는 이제 좀 어떠세요? 딩딩 빠가 이틀로 여기 부었었어요? 어, 여기 빠가 지금은? 많이 부었다 안 좋고 그래도 그래가 아직도 부어있어요? 오늘은 좀 나았더라. 아, 여기 좀 단단하네요. 어, 많이 부었다. 많이 부었고 어. 그전에는 맞지 많이 부었는데 그래요? 오늘은 맞지 않는데 얼마나 부었던도 따뜻한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기분이 좋지? 얼마나 고마워,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늙은 사람, 젊은 사람들, 누가 뭐 들어가다나 보나? 이런 사람 오, 가끔 와가지고 전화 가끔 하지를, 잘 있나 그지를, 어디 가가 있노, 그거 내 전화 오거든. 전화 오니까 그것도 얼마나 좋노. 한 면에 어디 가면 뭐, 암만 폰 가가 볼 전도 있어도 누가 전화나 자석들이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면서 전화 오는 거 반갑다, 이거. 고맙고 반갑지. 물고 내 갖다 주지라.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나 하면은. 근데 어르신들도 다 나름 아픈 것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저는 그냥 어르신들께 말씀은 안 드리지만 기도를 하거든요. 각자 어르신들의 아픈 곳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저희가. 그래, 어르신들 하면 안 되고. 아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래. 저희는 기도를 하면서 그냥 어르신들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맙지, 그래. 예.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니. 결심하고 네. 가고. 이제 일주일 뒤를 기약하며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이 마을에는 빈집이 많습니다. 몇 남지 않은 어르신들은 적막한 곳에서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생명의 빵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날씨가 춥거나 또 이 기온차가 심하면 어르신들은 많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우리가리 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이별을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제 그때에 가시면 좀 못 일어나신 분들도 있었고 예. 어르신들이 힘든다는 건 외로움이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사셨던 그런 삶이 있는데 또 이 삶들이 이제 단절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복음이 이제 이런 부분에 뭐 다른 일의 부분은 우리가 정부나 이런 데 고사하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그런 분들에게 마음에 좀 위안도 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주고 또 안정도 주고 어르신! 어르신 오늘도 빵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셔야 돼요. 네. 이번엔 이순덕 어르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제 병원 다녀오셨다고요? 결과 듣고 오셨어요? 이제 또 한 달 후에 또 결과 보고 또 한 달 후에 아, 그럼 한 달 후에 또 가셔야 되네요? 예약해놨다고요. 전에 뭐 검사해보고 괜찮으면 이제야 안 해도 된다 하던가 지절로 늙으면 슬픈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것 같아. 젊을 때는 슬픈 거는 몰랐는데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올해 이제 한 살 먹으면 91이다.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됩니다. 이루가 되죠. 있는 순간까지는 이루가 되지요. 되는데 이제 가쁘면 또 뭐 한 구연을 영감 가시고 한 구연을 혼자 사니까 뭐 아무래도 찾아오고 대화 나누는 게 좋지요. 좋으니까 마음이 좋다. 어쨌든 어르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약 드세요. 안 그러면 속도 따가워서 또 요 빵도 이따 간식으로 드시고 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 아쉽지만 돌아가야 할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어르신 곁에 머물길 기도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오늘도 빵 갖고 왔어요. 제가 맞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네, 목사님들하고 봉사자분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오늘도 진짜 고맙게 갖다 줘가. 네, 갖다 줘가. 잘 먹고 좋은데. 맛있게 드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전해주느라고. 생명의 빵 덕분에 사람을 만나고 대화도 하는 이 시간이 어르신들은 그저 좋기만 합니다. 네, 어머, 어떤지 너, 야, 어머, 시간을 몇 시간인데 내가 바르지 저거 오는 거 싶어 바르지 친해, 너무 친하, 좋다, 딸 같아.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어르신 이제 계세요. 네. 좀 있다가 만들고. 좀 더 있다가 내일 또 올게요. 시골에는 정말 빈집이 너무 많거든요. 옆집에라도 이렇게 누가 계시면 어르신도 그런 좀 외로움이 덜할 텐데 지금 여기 몇 집이 있지만 다 빈집이에요. 어르신은 혼자니까 더 사람이 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오는 거를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저도 안타깝고 베들레헴 교회는 카페 옆에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병인 목사는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카페 교회로 개척을 했는데요. 그 시작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저보고 뭐라 하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 둘째 형님한테 이제 유언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 목회자가 되는데 힘들 거니까 너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좀 힘 좀 내어줘라 했는데 못하고 간다고 또 이렇게 이 말이 내게는 너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늘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는 건 사실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우리 농촌의 생활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살았던 것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가장 큰 일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멀리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또 막 이렇게 커지고 확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조금씩 조금씩 또 우리 너무 소심한 분들이 좀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해내고 또 우리가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 자기 자신의 그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드러내고 또 보고 싶다 하고 이런 하나님 잔잔하게 다가오시고 우리 삶을 이렇게 만지시는 네, 이런 분, 이런 하나님이 제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금요일 오후 빵 배달을 갔던 봉사자들이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어르신들 좀 상황들이 힘겹거나 또 뭐 일주일에 세 번 예. 이제 투숙하러 간다니까요. 예. 월수금으로 투숙 가시는데 투숙 가시는데 아침 새벽에 일찍 가셔요. 6시 반쯤에 일어나셔가지고 가시는데 그때는 이제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가신대요. 그래가 투숙 마치고 나면 보통 한 1시쯤 되는데 그때 투숙하고 기운도 없고 그렇죠. 또 점심도 못 드시고 나가시면 이 빵을 꼭 챙겨 가신대요. 빵이랑 두유 한 개 가져가셔가 꼭 드시고 이거라서 너무 감사하셔요. 생명의 빵을 받는 900명을 다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상황을 기록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그걸 힘없고 밥 못하고 이러실 때는 이제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이 이게 정말로 여기가 맞아요. 되고 힘이 되고 하신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어르신, 정말 좋아하셔요. 홈이고서 연락하니까 마트가 없어요. 슈퍼마켓 같은 마트가 없어서 과일이랑 빵이랑 이런 파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치. 이제 작은 건 이리 드리면은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세요. 저희 어르신은 빵 드리는 날은 항상 우시는 날. 왜? 봉사해 주시는 목사님하고 선생님하고 고모아가 내일에 공짜로 받아도 되나. 어르신 그래, 잘 드시는 게 저희는 감사한 거예요. 꼭 감사하다고 목사님께 선생님들한테 꼭 전해달라고. 그래도. 근데 반가워하시고. 아 근데 어르신들 집에 계시면서 볼륨을 안 들어요. 맞아. 어떤 집에 가면 그렇죠. 완전 냉방이에요. 우리 어르신 시댁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끼고 또 아끼고 해서 뭐 맞아. 자식들 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 기름 있어도 뭐 이렇게 해줘서 틀 원인이 못 들어요. 기름은 채워놓고 아들이나 자식들 오면 틀려고 해놓고 본인은 뭐 전기장판 조금 켰다가 그냥 걱정하는 마음과 기도가 어르신들은 물론 봉사자들에게도 다 전해집니다. 감사하다고 늘 감사하다고 아이고 이렇게 받아서 아 가만 앉아서 받아먹어 뭐야노 미안하다 하시거든요. 이렇게 잘 먹었다고 전해도 목사님께 전해도 하시거든요. 목사님이 가끔씩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 하면서 이러니까 어르신이 아우 너무너무 고맙다고 고맙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저는 사실 아무것도 원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사회 나와서도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아니요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대학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조금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뭔가가 예, 편안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감사한 거죠. 생명의 빵 사역을 위해 우병인 목사가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봉사 다니시는 분들이 제 마음과 같이 그분들도 마음의 영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생명이 다 이제 어르신들만은 다 해가는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복음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이게 또 소망. 이 빵을 매개로 해서 어르신들과 만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기다림이 있고 이것이 이제 꿈이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빵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빵을 굽는 전문가도 아니고 빵에 대해서 뭐 그런 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빵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만나지게 되고 그 만남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 그래서 빵이 매개로서 또 빵이 중단되지 않고 빵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예,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을 만드는 재료는 복음과 사랑 그리고 뜨거운 섬김의 마음입니다. 이 모두가 담긴 생명의 빵은 누군가 기도한다는 약속이 되고 어르신들에게 위로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의 이 사역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곳곳에 생명을 살리고 외로운 마음들을 보듬어 안길 함께 기도합니다.